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실시간 대화식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링에 대해 발표하는 게임 개발자 이응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잘 들리시나요? 이제 들리시나요? 예. 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인터넷에서 섬리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 넥슨 왓스튜디오 소속으로 주로 분산 게임 서버를 설계하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 중 굵직한 것만 한번 모아봤는데요. 메레어를 자동으로 한글로 변환해주는 한글라이즈, 파이썬으로 구현한 트루스킬 레이팅 시스템, 그리고 오늘 소개할 프로파일링 등 소소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활동들을 하고 있고, 한편 넥슨에선 레이싱 게임인 카트라더 대시에 이어 현재 MMORPG인 야생의 땅 듀랑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주제인 프로파일링 모듈은 제가 속해 있는 왓스튜디오에서 BSD 라이센스로 공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혹시 이거 쓰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없군요. 네. 네, 작년 이맘때쯤 듀랑고 게임 서버를 최적화하다가 만들게 된 파이썬 프로파일러인데, 이렇게 리눅스의 시스템 모니터링 툴인 탑이나 htap처럼 대화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구동 중에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듀랑고 게임 서버를 최적화하다가 만들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 게임 서버의 특징이 어떤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듀랑고 게임 서버는 G-Event라는 네트워킹 라이브러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디케이티드 서버고요. C파이썬 2.7과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게임의 규모가 큰 만큼 서버가 수행하는 일도 굉장히 다양한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하나는 웹서버처럼 간단한 요청 응답 처리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 패킷을 보내면 서버는 필요한 로직을 돌린 후에 응답 패킷으로 클라이언트에 답해주는 반응형 동작입니다. 아이템 채집이나 집 짓기, 리더보드 조회 같이 수많은 단순한 기능들이 이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네, 또 하나는 시야 처리와 동기화인데요. 심리스 오픈월드 MMORPG다 보니까 접속해 있는 모든 유저를 서로 동기화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는 누가 누구를 볼 수 있고 없는지를 관리해서 선별적인 동기화를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AI인데요.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봇들이고요. 동물 같은 경우 유저와 싸워주거나 도망가기도 하고, 모여서 무리를 이루거나 서로를 사냥하는 등 재밌고 사실적인 행동을 하게끔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버는 IO 바운드인 경우가 많죠. 저희가 소개한 세 가지 기능들을 왼쪽에는 IO 바운드, 오른쪽에는 CPU 바운드 이렇게 정렬해 봤는데, 듀랑고는 이렇게 게임 서버답게 IO 바운드 태스크만큼 CPU 바운드 태스크의 비중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적화의 초점은 CPU에 맞췄고요. 그러려면 일단 어디가 CPU 병목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를 위해 프로파일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프로파일러는 프로그램을 런타임에 분석해서 함수별 실행 시간, 호출 횟수, 메모리 사용량 등의 통계 지표로 성능 병목 지점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이런저런 프로파일러들을 조사했었는데, 그 중에서 파이썬 표준 프로파일러와 서드파티 프로파일러인 얍비를 소개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벤트 기반 프로파일링이라는 방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함수의 호출과 반환 이벤트를 조사해서 추적해서 실행 시간과 호출 횟수를 조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때 함수의 실행 시간은 두 가지 지표로 나뉘어서 보고되는데, 서브루틴의 실행 시간을 제외한 것과 제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지표를 부르는 이름이 프로파일러들 저마다 좀 판이하게 다르던데,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파일러에서 쓰이는 익스클루시브랑 인클루시브라는 단어가 가장 직관적인 것 같아서 앞으로 각각 익스클루시브 타임, 인클루시브 타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두 지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 코드를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이 코드는 spin5 함수로 호출하는데요. spin5 함수는 인자 5를 담아서 spin 함수로 호출하고요. 이 호출된 spin 함수는 인자로 주어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열심히 루프를 돕니다. spin5 함수는 약 5초 동안 실행되겠지만 대부분의 연산은 spin 함수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spin5 자체의 연산량은 굉장히 적겠죠. 이때 전체 소요 시간인 5초가 spin5 함수의 인클루시브 타임이고, 거기에서 서브루틴인 spin 함수의 실행 시간을 뺀 만큼이 익스클루시브 타임이 됩니다. 이벤트 기반이 아닌 다른 프로파일링 방법도 있는데, 그건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서버 최적화를 시작했을 때 별 생각 없이 선택한 것이 파이썬의 표준 프로파일러인데요. 표준 프로파일러는 파이썬으로 구현된 프로파일 모듈과 C로 구현된 C 프로파일 모듈로 제공됩니다. 파이썬-m 명령어로 모듈을 실행하면 인자로 받은 스크립트를 돌린 후에 분석 결과를 이렇게 출력해주는데요. 컬럼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맨 왼쪽에 있는 ncols는 코출 횟수고 이게 좀 늘 헷갈리긴 하던데 토타임이 익스클루시브 타임, 큐엄타임이 인클루시브 타임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숫자가 큰 걸로 대충 유추는 할 수 있어요. 표준 프로파일러는 충분히 쓸만하고 제가 뭐 이전에 다른 작업을 할 때도 많이 써봤지만 듀랑고 서버 분석에 쓰려면 무엇보다도 G이벤트와의 호환성이 중요했습니다. G이벤트는 코루틴 기반 네트워킹 라이브러리인데요. 그린릿이라는 이름의 경량 스레드를 이용해서 싱글 스레디드 환경을 멀티 스레디드 환경처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G이벤트에 대해 짧게 설명할 건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작년 파이컨에서 정민영 님이 발표하신 제약을 넘어 G이벤트 발표 자료를 찾아보시기 추천합니다. 예, 일반적인 서브루틴은 실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상위 콜스택으로 반환되지 않죠. 반면 코루틴은 실행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도중에 멈춰서 다른 루틴이 돌 수 있게 하거나 나중에 깨어났을 때 멈췄던 것부터 다시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 일드문을 쓰는 파이썬의 제너레이터가 일종의 코루틴인데요. 다만 G이벤트 코루틴의 경우 명시적인 그 일드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IO나 잠자기 같이 대기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멈춰서 그 G이벤트 메인 루프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 예제 코드는 G이벤트를 사용하는데요.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슬로어와 패스터 두 함수 모두 천만 번씩 루프를 돈 다음에 슬립 함수로 잠시 대기하는데 슬로어는 그걸 네 번 하고 패스터는 두 번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을 G이벤트의 스레드인 그린릿으로 띄워서 모두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요. 기다리는 건데요. 같은 로직을 슬로어는 네 번 돌리고 패스터는 두 번 돌리니까 슬로어가 패스터보다 두 배 정도 느릴 겁니다. 과연 표준 프로파일러는 기대한 대로 측정해 줄까요? 일단 파이썬 구현의 경우 G이벤트를 만나면 이렇게 배드콜이라는 어셉션 에러를 발생시키는데요. 프로파일링 할 때 정상적인 서브루틴이었는지 검사하는데 함수를 코루틴으로 실행할 경우 이 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C 구현의 경우 아까와 같은 에러는 나진 않는데요.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그 인클루시브 타임은 정상적이지만 익스클루시브 타임은 기대랑 다르게 패스터가 슬로어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나죠. 확실히 알아본 건 아닌데 그 아마도 슬로어가 패스터를 부른 것처럼 인식해서 패스터에서 패스터의 시간만큼이 슬로어에서 빠졌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G이벤트랑 호환이 되지 않으니 듀랑고 서버 분석에 표준 프로파일러는 실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G이벤트는커녕 멀티스레딩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것이 쉬메르 지프라는 분이 만든 얍비인데요. 얍비는 파이썬 표준 프로파일러들이 게임 서버처럼 오래 도는 멀티스레디드 프로그램 분석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멀티스레딩도 아주 잘 지원하고 C로 구현돼 있어서 분석에 따른 오버헤드가 굉장히 적은 것도 특징입니다. 프로파일러의 오버헤드는 프로그램 실행 속도를 저하시키고 분석 결과도 왜곡하는데 얍비는 그런 오염을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얍비도 커맨드 사용법은 표준 프로파일러와 비슷하고요. 그 파이썬-m 명령을 쓰는 거죠. 이건 분석 결과인데요. 앞서 보신 표준 프로파일러와는 다르게 아래쪽에 스레드 분석 결과도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여기 컬럼 중에선 tsub이 exclusive time이고 ttot이 inclusive time인데 그 여기 ttot도 total time의 약자고 아까 표준 프로파일러의 totime도 total time의 약자거든요. 근데 둘의 의미가 상반되어 있어서 같이 쓰면 아주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럼 얍비는 아까 그 G이벤트 예제를 제대로 분석해 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슬로어가 패스터보다 두 배 정도 느려야 합니다. 이번에도 결과가 좀 이상하죠? 둘이 시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 표준 프로파일러와 마찬가지로 G이벤트 문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훌륭하게도 얍비는 스레드 식별자를 직접 재정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얍비가 스레드를 식별하려면 그 스레드의 아이디랑 스레드의 타입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요. 현재 스레드의 아이디와 타입명을 알려주는 함수를 각각 만들어서 그 setContextID callback과 setContextName callback이라는 함수에 등록하면 해당 스레딩 시스템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G이벤트의 스레드인 그린릿을 얍비가 인식하게끔 만들어 보려고 한 건데요. 현재 돌고 있는 그린릿은 G이벤트의 getCurrent 함수로 구할 수 있고요.
그렇게 구한 현재의 그린릿의 객체 아이디를 반환하는 함수랑 타입명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둘 다 yapi에 등록해주고 gyapi.py로 저장했습니다. yapi 대신 gyapi로 다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될까요? 일단 스레드 분석 결과에 그린릿이 보입니다. yapi가 gevent 문맥을 인식하게 된 거죠. exclusive time도 기대한 대로 슬로어가 faster보다 거의 2배 느리게 측정됐습니다. gevent와 호환이 잘 되는 걸 확인하곤 그 듀랑고 게임 서버 분석에 yapi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프로파일러들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프로그램 시작과 끝까지를 모두 측정해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 한 번에 분석 결과를 출력해줍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게임 서버에 쓰기엔 적합하지 않은데요. 게임 서버에서는 접속한 사람들이 뭘 하느냐에 따라 실행되는 기능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그 기능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다시는 재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버 관리자가 끄기 전까지 서버는 종료되지도 않죠. 수동으로 서버를 끝내고 분석 결과를 본다고 해도 그렇게 서로 다른 상황들이 누적돼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측정된 건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에 분석 결과를 한 번에 보는 대신 지속적으로 성능을 측정하면서 분석 결과를 주기적으로 출력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능 병목이 나타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yapi 커맨드를 그대로 쓰는 대신에 서버 코드에 yapi 프로파일러를 탑재해서 주기적으로 분석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게끔 하고 간단한 뷰어가 적당히 가공해서 화면에 뿌려주도록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만들었던 yapi 뷰어인데요. 움짤로 만들지 못했지만 갱신 시간과 소요 시간을 보면 주기적으로 갱신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로깅 쪽이 성능 병목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거의 항상 주요 게임 로직이 아닌 로깅이나 문자의 처리, 난수 발생 같이 평범한 함수들이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런 함수들은 개별 실행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워낙 많은 곳에서 자주 불리다 보니 전체 실행 시간이 길어져서 성능 병목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었어요. 같은 로깅 함수라 해도 어디서 불렸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죠. 이걸 파악하기 위해선 다른 프로파일러들처럼 분석 결과를 1차원적인 함수 목록으로 보여주는 대신 콜스택 계층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프로파일링인데요. 이건 듀랑고 클라이언트 개발에 쓰이는 유니티 3D라는 게임 엔진에 탑재되어 있는 프로파일러이고요. 여기 보면은 콜스택 계층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건 또 실시간으로 갱신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이렇게 미려한 UI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저희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저희의 요구사항은 네 가지로 콜스택 계층 구조를 보존하고 G이벤트와 호환이 되면서 대화식 뷰어도 있고 실시간 프로파일링도 되는 건데요. 각각 어떻게 달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벤트 기반 프로파일러를 만들려면 파이썬 함수에 호출과 반환 이벤트를 추적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에는 시스 모듈과 스레딩 모듈에 있는 set 프로파일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콜백 함수를 등록하면 파이썬에서 발생하는 모든 함수 호출과 반환 이벤트가 콜백 함수로 전달됩니다. 마치 모든 함수의 첫 줄과 마지막 줄에 콜백 함수 호출 코드를 집어넣은 것처럼 동작하는 거죠. 이 콜백 함수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의 정보를 나타내는 프레임 객체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이벤트가 어떤 거였는지 콜이나 리턴 같은 이름을 인자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프레임은 파이썬 예외 트레이스백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어떤 코드를 실행 중인지, 어느 줄까지 왔는지, 콜스택 상위 프레임은 어떤 건지 등의 런타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상위 프레임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를 재기적으로 쫓아서 올라가면 콜스택 전체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함수 호출 경로가 전부 보여지죠? 그게 같은 방법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콜스택 계층 구조를 보존하는 프로파일러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좀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보시다시피 같은 함수라 해도 이게 getHub라는 동일한 함수를 하이라이트 한 건데 어떤 경로로 불렸는지 그리고 어떤 문맥에서 어떤 식으로 성능이 달라지는지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풀스택 계층 구조 보전에 성공했고 이제 G이벤트와의 호환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G이벤트 프로그램에선 경량 스레드인 그린릿이 수시로 전환됩니다. 이런 문맥 전환 이벤트도 그린릿 모듈의 setTrace를 쓰면 콜백 함수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두 함수가 천만 번씩 루프를 돈 다음에 잠시 쉬는 이 G이벤트 예제 같은 경우 G이벤트의 메인 루프인 허브를 중심으로 문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전환 이벤트도 이벤트가 콜백 함수에 전달돼서 어느 그린릿에서 어느 그린릿으로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 각 그린릿마다 개별적으로 타이머를 할당하고 각각 해당 그린릿이 활성화될 때에만 시간이 흐르도록 해서 그린릿별 실행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측정해 본 건데요. 측정 결과를 보면 기대했던 대로 슬로어가 패스터보다 두 배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이벤트와의 호환성도 확보했고요. 다음은 대화식 뷰어인데요. 대화식 뷰어는 제가 주로 터미널만 써서 텍스트 베이스드 유저 인터페이스, 즉 TUI로 만들었습니다. 파이썬으로 TUI를 구현하는 데에는 파이썬 표준 프로파일러인 쿼지스가 많이 쓰이는데요. 이게 너무 저수준 API만 제공하다 보니 까딱 잘못 쓰면 프로그램이 죽고 코드도 쉽게 더러워져서 저는 영 쓸 때마다 괴롭더라고요. 혹시 공감하시는 분 없나요? 네, 쿼지스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안을 찾아보다가 이안 와드라는 분이 만든 URWITH라는 라이브러리를 찾았습니다. URWITH의 경우 화면 출력에 관여하는 저수준 API는 직접 다룰 일이 없고요. 위젯 단위로 추상화가 잘 되어 있어서 블록 조립하는 느낌으로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트리 리스트 박스라는 스크롤링이 되는 트리 뷰 위젯을 이미 제공하고 있어서 프로파일링용 뷰어를 만들기에 굉장히 수월했죠. 컬럼명으로는 긴 익스클루시브와 인클루시브 대신 온과 DB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얍비나 표준 프로파일러보단 잘 짓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만든 뷰어의 모습입니다. 트리뷰로 콜스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키보드 조작으로 포커스를 옮겨가면서 분석 결과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네, 뷰어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실시간 프로파일링만 되면 되죠. 이를 위해 대상 프로그램과 함께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파일링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프로파일링 서버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뷰어가 접속하면 그때부터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 결과는 주기적으로 취합해서 피클로 직렬화한 다음에 뷰어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뷰어에 지속적으로 분석 결과가 갱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했어요. 다른 프로파일러들과 달리 콜스택 계층 구조를 보존하고 G이벤트 문맥도 제대로 이해하면서 대화식 뷰어의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저희만의 프로파일러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쓰려고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다른 프로파일러들의 느리다들에 비해 굉장히 느리다는 겁니다. 특히 프로파일링 중이던 듀랑고 서버가 YAML 문서라도 읽을 낮추면 한동안 멈추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듀랑고 서버는 게임 디자인이 기술된 수많은 YAML 파일들을 읽어야 되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죠.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느린지 알아보기 위해 예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두 함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인자로 주어진 숫자만큼 함수 호출을 만들어내는데요. 첫 번째 샬로우 함수는 콜스택 깊이를 깊지 않게 유지하면서 F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고요. 두 번째 딥 함수는 스스로를 재기 호출해서 콜스택이 깊어지게 만듭니다. 두 함수가 100개의 함수 호출을 만들어낼 때 그냥 실행하는 경우랑 서로 다른 프로파일러들을 붙여서 실행한 경우의 실행 시간을 비교해봤는데요. 두 함수 모두 저희 프로파일링의 성능이 가장 안 좋긴 하지만 특히 콜스택이 깊어질수록 더 느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독 YAML 파싱할 때 느려지는 게 이것 때문이었죠. 이런 문제 때문에 듀랑고 서버 성능 분석에도 소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 고민하던 중 지난 5월에 열린 게임업계 개발 컨퍼런스인 NDC에서 넥슨 하재승님의 발표를 듣게 되었어요. 사용자들에게 이미 배포된 게임 클라이언트들을 사용자들 컴퓨터에서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그 분석 결과를 서버로 보내 취합하는 JYP라는 내부 툴에 대한 발표였는데요. 예, 뭐의 약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임 클라이언트는 특히나 성능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벤트 기반 프로파일링 대신 오버헤드가 훨씬 적은 통계적 프로파일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걸 좀 알아보니까
이벤트 기반 프로파일러는 정확한 시간과 횟수를 측정하기 위해 모든 이벤트를 조사해야 하지만 통계적 프로파일러는 함수 간의 상대적인 실행 빈도 차이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서 주기적인 표본 조사만 수행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사 횟수가 훨씬 적다 보니 오버헤드가 굉장히 낮죠. 통계적 프로파일러는 주기적으로 어떤 함수가 실행 중인지를 조사하는데요. 그때 콜스택 말단에 있던 프레임은 익스클루시브 카운트가 증가하고 콜스택에 속해 있던 모든 프레임의 인클루시브 카운트도 같이 증가합니다. 앞에서 봤던 spin5 함수가 spin 함수를 호출하는 이 예제를 통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카운트 값이 증가하는데요. 샘플링이 총 4번 이루어졌는데 자체적인 연산량이 적은 spin5는 딱 한 번만 콜스택 말단에 있었지만 4번 모두 샘플 콜스택에 속해 있었습니다. 반면 연산량이 많은 spin은 4번 중 3번만 샘플링 됐지만 언제나 말단에 있었죠. 통계적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에선 절대적인 카운트 값 자체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신 상대적인 빈도를 나타내는 점유율을 보게 됩니다. 정확한 실행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이것만 봐도 어디가 성능 병목인지 짐작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서 저희 프로파일링에 이벤트 기반 프로파일링에 이어 통계적 프로파일링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파이썬에서 통계적 프로파일러는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 표본은 시스 모듈의 current frames 함수로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스레드 아이디를 키로 하고 프레임 객체를 값으로 하는 사전을 반환해서 현재 어느 스레드에서 어떤 프레임이 실행 중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표본 조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할 방법이 필요한데 여기엔 시그널 모듈의 set iTimer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iTimer는 interval timer라는 뜻인데요. interval timer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iTimer prop이라는 걸 쓰면 CPU 시간이 얼마만큼 흐를 때마다 그 sig prop 시그널을 받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그널을 받는 핸들러를 등록해 두고 거기서 표본 조사를 수행하게 하면 주기적인 표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 시그널을 쓰다 보니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시그널은 잠자고 있던 타임점 슬립을 조용히 깨운다거나 IO 중인 경우 인터럽트 오류가 나게끔 하기도 하고요. 스레드점 조인으로 그 스레드 완료를 기다리는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컨트롤 C 눌렀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슬립 중에 컨트롤 C 하면은 바로 그 키보드 인터럽트 인셉션이 발생하는데 스레드를 기다리는 중에는 아무리 컨트롤 C를 눌러도 전혀 그 인터럽트가 되지 않죠. 무시되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듀랑고 서버의 IO를 자꾸 깨먹어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던 중 조 리커비라는 분이 만든 또 다른 파이썬용 통계적 프로파일러인 파이 인스트루먼트를 보게 되는데요. 거기선 iTimer 대신 set 프로파일을 이용하는 방법도 제공하더라고요. 아까 보셨죠? set 프로파일. 거기에 등록한 콜백 함수에서 지속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재고 있다가 때가 되면 표본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인데 당연히 iTimer보다 훨씬 느리지만 이 방법으로 시그널 관련 문제는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듈을 저희 프로파일링에 구현했고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보시다시피 set iTimer로 샘플링하는 경우 오버헤드는 아예 없다시피 하고요. set 프로파일을 쓰는 경우에도 얍디만큼 빠르진 않지만 표준 프로파일러와 비교하면 충분히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프로파일링 방법을 모두 구현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진작 공부해서 처음부터 통계적 프로파일링을 만들어볼걸 괜히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제 저희 프로파일링을 어떻게 쓰는지 사용법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직 릴리즈되지 않았으니 GitHub에서 개발 중인 버전을 받아서 설치합니다. 얍비나 표준 프로파일러와는 달리 저희 프로파일링은 다양한 서브 커맨드를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 프로파일 커맨드는 다른 프로파일러들의 기본 커맨드처럼 스크립트를 하나 받아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분석한 다음에 스크립트가 종료되면 뷰어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때 옵션으로 프로파일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각의 프로파일링 방법을 저는 트레이싱 프로파일러와 샘플링 프로파일러라는 이름으로 구현했어요. 이 구현체의 첫 글자를 따 대시 T를 쓰면 이벤트 기반 프로파일링이 대시 S를 쓰면 통계적 프로파일링이 선택되게 했습니다. 이벤트 기반 프로파일링을 쓸 경우에 타이머를 고를 수 있는데
일반 싱글스레디드 프로그램에서는 베이직 타이머를 쓰시면 되고요. 멀티스레디드 프로그램의 경우는 스레드 타이머를, 그리고 G이벤트나 이벤트리처럼 그린리스 쓰는 경우에는 그 그린리 타이머를 쓰면 됩니다. 통계적 프로파일링을 선택했을 땐 샘플링 방법을 고를 수 있고요. iTimer 샘플러는 시그널을 써서 많은 제약이 따르긴 하지만 빠른 방법이고, 트레이싱 샘플러는 셋 프로파일을 쓰는 비교적 느리지만 안전한 방법입니다. 분석 결과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벤트 기반 프로파일링을 선택한 경우 호출 횟수나 실행 시간 같은 다양한 컬럼을 볼 수 있고, 통계적 프로파일링을 선택한 경우 샘플링된 횟수와 실행 빈도 정도로 단순한 컬럼만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한 걸 볼 수 있죠. 실시간 분석은 라이브 프로파일 커맨드로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쓰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뷰어가 뜰 겁니다. 갱신 주기는 1초가 기본인데 -i 옵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리모트 프로파일 커맨드는 방금 전에 본 라이브 프로파일과 비슷하지만 뷰어를 직접 띄우는 대신 뷰어가 접속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뷰어가 접속할 주소는 로컬호스트의 892 포트가 기본이고요. 바인드 옵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89년 12월생이라서 이 포트를 골랐습니다. 여기에 뷰 커맨드를 쓰면 뷰어를 붙일 수 있는데요. 리모트 프로파일에서 돌리고 있던 프로파일링 서버에 접속해서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뷰어는 이렇게 조작합니다. 일단 탑처럼 Q키나 Ctrl-C를 누르면 꺼지고요. 위아래 키로 포커스를 옮긴 후 좌우 키를 누르면 하위 트리가 접히거나 펼쳐집니다. 좌우 대괄호 키로 정렬할 컬럼을 바꿀 수 있고, 실시간 분석 중일 땐 스페이스 키로 잠시 멈추거나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데모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여기 웹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주소에 숫자를 넣으면 팩토리얼 값을 구해서 출력해주죠. 이제 리모트 프로파일 커맨드를 이용해서 서비스 도중에 성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여기 콘솔창 3개를 준비했는데요. 각각 웹서버, HTTP, HTTP 클라이언트, 그리고 프로파일링 뷰어를 실행할 것입니다. 일단 리모트 프로파일 명령어로 웹서버를 실행합니다. -S 옵션으로 통계적 프로파일링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뷰 커맨드를 이용해 프로파일링 서버에 접속하고 뷰어를 띄웁니다. 지금은 서버가 놀고 있어서 아무것도 샘플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HTTP 클라이언트로 팩토리얼 10만을 요청하면 서버가 바쁘게 도는 모습이 뷰어에 잡히게 되는데요. 트리를 펼쳐보면 팩 함수 혼자 성능을 잡아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서버 커맨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용법을 소개해드리진 못했는데, 저희 GitHub 저장소에서 리드미 문서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소 다 적으셨죠? 네, 되게 빨리 끝났네요. 네, 슬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파일링을 비롯해 파이썬 프로그램 성능 분석에 쓸 수 있는 몇 가지 프로파일러들을 살펴봤는데요. 듀랑고 서버 같이 오래 도는 G 이벤트 프로그램의 표준 프로파일러는 쓰기 곤란했고, 거기엔 야삐가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었지만 콜 스택을 보존해주지 않는 점이 제겐 좀 아쉬웠습니다. 통계적 프로파일링을 대안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저희 프로파일링은 아직 성능도 썩 좋지 않고 완성도도 낮긴 한데요. 실시간으로 콜스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직관적인 UI랑 편하게 탐색할 수 있는 대화식 뷰어는 뷰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이런 점이 다른 분들에게도 유용할 것 같아서 스튜디오 이름을 걸고 GitHub에 공개했는데 제법 주목을 받아서 2200여 개의 스타로 3번이나 1위 트렌드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박수 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픈소스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여러분의 도움에 언제나 열려있으니 사용하시다 문제가 발견되면 GitHub 저장소에 이슈로 올려주시거나 직접 개선해서 플리퀘스트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제가 미처 소개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파일러들도 있는데요. 코드를 줄 단위로 실행 시간을 분석해주는 라인 프로파일러나 메모리 할당량을 분석해주는 메모리 프로파일러처럼 독특하고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있으니 폭넓게 알아보시고 상황에 맞는 걸 골라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도움됐던 문서들을 모아봤는데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다들 하시듯이 저희도 광고를 하자면 저희 왓스튜디오에서는 저와 함께 파이썬으로 야생의 땅 듀랑고를 개발할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들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단일 고장점 없는 분산 시스템이나 정교한 생태계 시뮬레이션, 절차적으로 자동 생성하는 게임 콘텐츠 등 굉장히 재밌는 도전 과제들이 많은데요. 아직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파이썬으로 게임 개발해보고 싶으신 분들 부담없이 제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응섭이었습니다.